그때 베스트는 그한 달에 한 번씩 정도라고 했나요? 제가 볼 자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같이 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화엄경에는 제가 볼 자들이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한 15명 내지 20명 와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부파경 가지고 이제 한 달에 세 번을 내가 해요. 역시 그 무수성에서 하고, 지난해에는 내가 참일 많이 했어요. 뭐 부처님 그 경전 강의를 일이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무상사 불교 TV에 4월달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매주 올라갔어요. 매주. 매주 올라가서, 그것도 하루 전에 올라가고. 그래 가서 그게 한 주도 펑크 내지 않고, 내가 그 전에 또 3개월 동안 또 이제 그거 내가 못 만든다고 내 나름대로 체력, 단련한다고 열심히 또 이제 암자에 다니면서 체력 강화했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펑크 안 내고 했고, 그것도 올라간다고 또 불교 인재 개발원에서, 임재록 해달라 해서 임재록 했지. 또, 교육원에서, 하는 불교 전문 강당 있잖아요. 거기서 또 법화경 강의 또 10시간인가 그렇게 했죠. 또, 포교원에서 금강경 강의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무슨 사이버 대학, 포교 사이버 대학의 영상 강의 해달라 해서 금강경 강의 다 했지. 또그 비구니 회관 법륜사 비구니 회관에서 유마경 강의 한반 했지. 그렇게 했어요. 무상사 법화경 강의 하는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또 저기 유마경 강의 이제 남은 거 이제 올 가을에 이제 벌써 예약이 돼 있어요.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하기로 결정했다고 엊그저께 통보가 왔어. 그래서 가을에 이제 날짜만 정해지면 이제 그 우선적으로 또 가서 해줘야 돼. 올 가을에 또 잡혀 있지. 그럼 뭐, 그 저기 저뭐 세속에 뭐 저기 저어 죽어도 준치라는 그런 말 있지. 난 준치란 고기 뭔지 모르는데. 썩어도 준치. 썩어도 맛이 있다면서, 그거는. 그럼 나는 내 인생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몸은 병신이 됐지만은, 지금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나는 군에도 안 갔거든. 군에 갈 시간이 없다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주 없는 내 머리로 그래도 미련하게 미련하게 공부 계속하는 바람에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승속을 막론하고 그래도 부처님 경전을 가르칠 수 있고 법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아주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정신 말짱 살아 있고 소견 반듯하고 말하는데 지장 없으면 되거든, 이거는. 몸뚱이야,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어떤 스님이 법을 청하면서, 아 내가 꼼짝도 못한다고. 그때 이보다 더 심할 때라. 침대에 누워가지고, 누운 채 앞에다 갖다 놓고, 마이크 줄 테니까 누워서 하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도반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누워서 하라. 스님 가서 누워서 법문하고 이것도 기록이고 얼마나 근사하냐. 일어나지도 못한 누운 스님이 와서 이렇게 법문한다. 그런 어거지 쓰는 스님이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 그럴 만한 스님이 우리 종단에. 설정 스님이시네요. 설정 스님은 그렇게 무리한 말안 해. 해인 스님이 그래, 해인 스님. 해인스님이 그래가지고 여기 자기가 주관하는 그 소림사 법회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테
그래서 이제 누워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서 하긴 해줬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 듣고 아주 생각도 기발하고 아. 재밌는지 한바탕 둘이서 웃었고 그 말 해놓고 그 앉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사하겠다고 하면서 아 누우라고 누워서 하라고 춤처럼 이렇게 누워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겠네요. 글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부처님 뭐 저 아, 와불 많이 모시잖아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강의하시는 것들은 거의 뭐 운명이나 숙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뭐 그거는 모르겠고 어려서 그 유서를 좀 보다가 공자님의 그 인품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학부렴의 교불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 예. 평생 배우는 거 싫어하지 아니하고 한편 또 남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이 너무 좋게 다가왔어. 어려서 그 저기 뭐 유서도 이제 보고 도서도 보고 뭐 타로 스님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스님이 원래 동양 그 삼교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는 뭐 누구 따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영향으로 나도 유서 도서를 이제 많이 이제 섭렵을 했는데 아 그러다 보니 그 말이 그렇게 좋은 거라 그 참 가슴에 착 아주 꽂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숙명인지 모르겠어. 그런 말이 가슴에 꽂히는 게. 학부되면 교불가.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근데 상구보리 하와중생은 나는 이해 한 번도 가슴을 때린 적이 없었는데, 어려서 학부되면 교불가는 그 말이 내 가슴을 때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계속 가르치시려면 우선 육체가 좀 건강하셔야 할 텐데. 예. 나름대로 그렇게 뭐 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하는 거 비 오면은 방 안에서 러닝머신 하고 이제 날씨 좋으면은 이제 여기 암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체력 강화뿐이에요. 체력 싸움이지 뭐 결국. 그리고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10년 결사 마무리 하시면 그때 이후에 또 다른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때 이후에는 아니 10년쯤 지나다 보면 뭐 또 가지를 치고 뭐 열매가 열리고 뭐 별별 일이 또 많이 있겠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예, 뭐 다른 예상은 없습니다. 현재는 10년 결사에만 집중하시죠. 그렇죠. 네, 뭐 할 수 있는 일이 뻔하고 업이 또 빤한데 뭐 어디 멀리 가겠습니까? 그 범주 안에서 있겠죠. 달리 이제 뭐 새로운 것 그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 난 그 전에 중간에는 내 공부를 내가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할 것인가? 보완하는 작업도 많이 했어요. 세속적인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려서 출가했으니까. 아니면 내 강한 것을 비록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나마 내 강점을 더욱 강화시킬 것인가 더 강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더 성과가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그걸 많이도 했어요. 보완한다고. 세속적인 건 보완한다고. 세속적인 것보다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 도반들이나 스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부족한 것. 독립 출가한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보완한다고 그쪽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개 꼴찌 아니면 중간밖에 못 가. 그런데 자기 강한 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힘도 적게 들 뿐더러 효과가 배 이상으로 나타나.
저거는 자기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일은 힘은 배로 들고 효과는 반도 안 나타나요. 그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은 결론이라. 그래서 기자분도 무엇이 강한가, 지금 내 소질이 무엇인가, 그걸 더 발전시키는 길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그 빛을 보고 있어, 빛을 봐요. 그 뭐 직업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뭐 재주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나도 제대로 성과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뭐 한우물 파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것 중에서도 가장 강점이다 싶은 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그 자기에게 훨씬 그 유리하고 드린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큽니다. 선생님, 이번 지면을 통해서 좀 부자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내 한 이야기가 다 뭐 불자들에게 다 이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좀 더 핵심적으로 이거는 정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주된 사상이 한마디로 이제 인불 사상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불 사상을 내가 하도 떠들어 사니까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간 불교여야 되고 불교가 인간 불교. 또 쉽게 말하자면 인간 불교인데 사람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그동안 선배 스님들 뭐 저기 동산 스님, 효봉 스님, 청남 스님 그런 스님들 다 보아왔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밑에서 다 살았고 효봉 스님, 동산 스님, 청남 스님 밑에서는 다 살았거든요. 그 이후 뭐 춘성 스님이다, 뭐 성철 스님이다, 그 다음에 뭐 선지식도 내 마치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 한철씩 두철씩 살아본 스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난 볼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내가 그건 참 자부해요. 워낙 역마살이 세가지고 그 강원도 여러 강원을 돌았고 강원도 처음에 불구사 강원, 범어사 강원, 은혜사 강원, 해인사 강원.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인사 강원에서 졸업했지만 그 이후에 또 역경연수원에 가가지고 역경연수생 1호로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 전에도 또 관흥스님인데 또 영주사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선방에 다니면서는 이제 그 선지식이 있는 그 선방은 내가 다 다녔거든요. 한 철씩 두 철씩 가서 그래서 정강 스님이다, 춘성 스님이다, 뭐 선철 스님 밑에는 뭐 두 철씩 세 철씩 향국 스님이다, 또 여기 효봉 스님 말씀했지만 또 경봉 스님 같은 분들도 두 철씩 가서 살고 뭐 다 살았어요. 하여튼 회중을 가지고 있는 스님에게는 그래가지고. 다 살아봤는데 결국은 결론은 사람이야. 하늘처럼 보았고 부처님 정말 우리가 상상한 그런 부처님처럼 보았거든요. 어릴 때. 오늘날 내가 와서 정리를 해보면은 한마디로 사람일 뿐이다. 사람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사람 외에 달리 다른 존재는 없다. 그분들의 인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정도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은 인간의 그 본성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그것을 소중히 우리가 위해 줄 줄 알고 나아가서 받들어 섬길 줄 알 때 비로소 이제 가정의 행복이 오고 또 한 동네나
한 도시나 내지 한 국가에 평화가 오고 나아가서 온 세계도 인류 평화까지도 그것만이 열쇠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그 소중한 가치를 이해 못하고 그것을 존중해 줄 줄 모르면은 이건 뭐 그 어떤 그 무슨 그 발전된 그 나라에서 또 발달한 어떤 그 무슨 과학이나 어떤 기술로도 그 어떤 그 인류의 평화는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 그걸 이제 나는 늘 내 신조로 삼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또 그렇게 대하고 사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또 이제 그건 자신 있게 대답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그 되시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언젠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내 그건 이제 변함은 확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불교 공부한 덕택이죠. 순지 불교와 그리고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건져 올린 한마디 결론입니다. 한마디 결론. 사랑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부처님이다 하는 책도 썼고 또 당신은 부처님 하는 책도 썼고 그랬어요. 나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습 시작했어요. 뭐 그냥 뜻은 표현하지 그냥. 뜻은 표현하지만은 그 문장은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아니 뜻만 전달했으면 됐죠. 글쎄 뜻 전달은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그래도 뜻 전달도 아 그 그릇이 좋으면 음식이 좋긴 좋아야지만 그릇이 좋으면은 일단 보고 감동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욕심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참 그 문장력까지 좋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또 사실 내용이 중요하겠죠. 뭐 철자가 틀리고 그 저 뭐 전달하는 게 좀 서툴더라도 그 내용이 첫째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왕이면 감동적이고 민문으로 좀 더 맛깔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젊었을 때 문예창작학과를 가가지고 좀 더 수련을 좀 할까. 아, 그 저 참 잘 써진 그 문학 서적 같은 거 보면 시나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얼마나 사람 감동합니까? 글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감동합니까? 울기도 많이 울고요. 제일 감동시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냥 출연한다 된 것 같고요. 아까 뭐 세민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많이 좀 웃으셨는데. 알잖아. 웃는 소식을 뭐 가슴만 아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저 실상사에서 그 야단 법석 하면서 금강경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국 불교 한번 반성하자 지풀고 집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무려 4일간을 내가 또 했잖아요. 그래 하면서 막 성토합시다 하고까지 거기서 내가 막 떠들었어. 이런 데서 성토 못하면 언제 하느냐. 그래도 거기서도 별로 그렇게 성토하는 사람이 없고 또 뭐 그냥 신문에 이제 나긴 났지. 불교 신문도 나고 현대 불교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다루고 뭐 일반 신문에서도 이제 났지만은 뭐 그냥 뭐 일회성으로 그냥 진약하고 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언론이라는 게 참 중요하니까, 억지로라도 스스로 마음으로 반성을 못 시키면은, 여론으로라도 그걸 이제 그런 그 참 부적절한 그 일들은 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법보정찰 회의사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그리고 조계종 제1번지, 한국 불교의 제1번지의 조계사가 어떤 곳입니까? 그 불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그림이 제대로 머리에 그려져 있지 않는가와 전체적인 그림이.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당장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데라 제가 보기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돈이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요, 뭐 한 인류가 다 그렇게 느낍니다. 다 그렇게 느끼지만은 그 느끼는 정도가 다 달라서. 아 그거 그럼 뭐 지금 당장에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하는데도 여기 차도 돈 들어갔지, 물도 돈 들어갔지, 전기도 돈 들어갔지. 예. 그걸 못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걸로 산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그게 정도의 문제고, 또 어떤 그 최소한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 자기가 그 승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선까지는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고, 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다. 그런 그 어떤 그 자기 그 어떤 신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큰 어른이 문제죠. 제일 큰 어른이 문제야. 거기서부터 딱 부러지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큰 어른이 또,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참 그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분별력이 없잖아요, 첫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된 거 아니, 옛날에 뭐, 그, 불교를 모를 때 시골에서, 아주 그, 소인으로, 조그맣게 그냥, 촌놈으로 살던 그 의식이 정체되어 버려. 계속 정체되는 거야. 그게 발달하지를 않고, 참선만 하고 있으면, 더 이상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대개 보면 그 의식이 그렇더라고요. 딱 정체돼가지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들이 이제 사판으로 나온다든지, 무슨 어떤 그 어떤 사적인 일을 딱 대해서 처리하는 거 보면, 아주 어릴 때 그, 촌놈 행세 그대로 하는 거야. 촌놈의 사고 그대로 해버려. 그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남 사는 모습, 책을 한 장 제대로 읽었습니까? 무슨 뭐, 경을 제대로 봤습니까? 남의 귀에 귀담아, 말하는 걸 귀담아 들었습니까? 신문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없는 거야. 요 참선이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그 고집에만 딱 떨어져가지고는 거기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전부 배타적이야.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저열한 것으로만 그냥 그렇게 병 들어가가지고는 전혀 받아들이질 못해놓으니까 자기 발전을 꾀하지 못한 거야. 사람이 다 어릴 때 소인이지. 예. 젊을 썼잖아, 장을 썼잖아, 갔거든요. 그게 뜻이. 예. 다 소인이야,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다 소인이야. 그렇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아주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그 서적을 읽고 남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 발전이 되고 또 특히 이제 자기 개발된 어떤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그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확 더 크게 발전하고 사람 따라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뭐 10대 막 선에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딱
인간적인 모든 것은 딱 수돗대. 냉동시킨 거와 똑같아. 냉동인간이 된 거야. 그게 이제 50년을 참선했던, 60년을 참선했던, 그대로 그 냉동인간 상태로 됐다가, 그럼 그 길로 계속 가버리면 좋은데, 왜 사적으로 눈을 돌리냐 말이야. 안 돌렸어야지. 사적으로 눈을 돌리면, 그 냉동되기 이전 그, 소인의 그, 성향 그대로 표현되어버려. 자리는 높아졌고, 그릇은 아니고, 사고도 그게 못 미치고. 그럼 뭐 밑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알랑방구 끼고 뭐 잘해주고 말이야. 아니, 촌사람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거, 이거 막 그냥,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 발전된 그 어떤 그 호의호식을 그냥 제공해버리면 그냥 뿅 가버리는 거야, 그냥. 밑에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갖다 주죠. 성과교육에 좀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많죠. 그래, 참 이런 것들을 정리를 참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이고 참 스님 정도 위천 되시면 그런 말씀도 좀 이렇게 적절하게 하실 수 있는 좀 기회가 아니면 그런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그런 기회가 되면 해요. 그럼 나는 이제 뭐 죽다가 살았으니까 나는 조회종의 막가파다. 나는 그냥 이제 막 본다 하면서 이야기 그냥 그 자신 있게 그 할 기회가 되면 그 하고 그랬었어요. 그전에 저기 저 그 봉암사 결사 60주년 그게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원 청규 새로 만든다고 새로만 현대적인 청규 새로 만들자고 해가지고서 해인사에서 그걸 이제 그 선원 청규를 제정하기 위한 그런 그 수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 기조 강연을 내가 맡아서 지금도 이제 그 뭐 책에 또 교육원에 그 책에 또 실려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좌차 문제, 새파랗게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주지됐다고 그 승낙 순서 다 어겨버리고 상판에 앉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주지 앞에 앉혀놓고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경전에 개받은 순서대로 앉아라. 아니 그 저 유교에서도 조정에는 마귀가 자기라. 아, 벼슬 하러 나가면은, 벼슬 순서대로, 조정에 나가면 벼슬 순서대로 앉는다. 나이하고 관계없다. 그렇지만 향당엔 마개치야. 고향에 돌아오면은 나이 순서야. 이런 법도가 세 속에도 분명히 있고, 절에는 더 엄격한, 세계인데, 분명히 경전에, 순서 없이 개받은 순서를 어기고 앉는 것은 외도들이 하는 짓이라고 법망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법망경 맨날 그저 보살께 불사해가지고 돈벌이나 하면서 그걸 왜 하나 안 지키냐. 그래갖고 거기서 막 내가 큰 소리 그 치고 그 이제 저 개받은 순서대로 그렇게 앉도록 하라고 말이야. 회사부터 그렇게 하라고. 어디 그저 아, 주지야, 금방 됐다가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졌던 놈이 다시 될 수도 있고, 하지. 그렇다고 자리가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그 금방에서 그러면 그게 무슨 꼴이냐고, 한번 상상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념사진 찍는다고 이제 대웅전 앞에 이제 가가지고 찍으면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 개받은 순서대로 서라고.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 나는 별로 겁 없이 하긴 해요. 뭐 겁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들 좀 묶어서 책을 발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좀 그런 것을 항목을 다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그 신문에다가 내가 마음껏 말할 테니까 불교 신문에다가 한번
연재로 한번 저 소개를 하든지 그래 합시다. 그럼 저희가 좀 내려가서 정리를 해갖고 있어요. 정리해가지고 그런 칼럼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예. 내가 쓰기보다는 기자가 현실 오늘날 불교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으로 항목을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무슨 뭐 49제 문제라든지 뭐 일체 불사 문제라든지 불상 창고 내가 또 불교 방송 그 가가지고 그 무상사에도 가면은 불상을 철철 이렇게 쌓아놨거든. 창고에 쌓듯이 그렇게 불상을 그래 쌓아놨다고. 아니 부처님 한 분 모시면 됐지. 최소한 세 분 정도는 봐준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첩첩이 쌓아가지고 아무리 불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부처님을 그렇게 취급해가지고 말이야 그 무슨 부처님 그 모시는 것이냐고 이건 불상 창고지 법 무슨 법당이냐고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도 막 했어요 그냥 그런 문제 하며 그 한번 가서 그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가지고 그 나에게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스님들도 이제 바른말을 할 만한 스님들 그 바른말을 한다고 다 뭐 그거에 올릴 것도 아니고 내용을 좀 이렇게 이건 정말 그 한번 짚어야 할 문제다 싶으면은 그 한번 그런 걸 한번 저 언론에서 언론이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거 한번 연구해가지고 그걸 뭐 어떤 그 기획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한두 번에 끝낼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아주 시리즈로 그렇게 한번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 94년도부터 선거제도 생긴 거 그런 것도 다 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 못하는 거야 대안을 그 민주사회에서 그 최선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저 무슨 선거제도를 그렇게 도입했는데 예. 그건 이제 세속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바티칸에서는 그래도 그 안에서 위원이 딱 있어가지고 1년이 가든지 2년이 가든지 예. 토론을 그 천번이고 만번이고 거듭해가지고 그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예, 그렇게 하지 무슨 뭐 그 정도도 다 모아놓고 그냥 돈 써가면서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교환법지 않잖아요. 저 세속에서는 뭐 100만 원만 써도 그 저기 국회의원 당선 무효라는데 이건 뭐 10억을 써도 뭐 무사 통과니까 이놈 집안에는.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따로 그런 것도 난 이제 겁 없어요. 뭐 할 것도 없고 난 뭐 바라는 바도 없고 정도야.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종전이나 하면 합니다. 하면 할까. 딴 건 뭐 종전도 뭐 어느 놈 추대해줘야 하지 뭐 이거는 경쟁해서는 하고 싶지 않고. 종전은 하지고 싶으신 거 보죠. 예? 종전 하고 싶으신 거 보죠. 이런 소리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이고. 예, 종쟁이 하면 그때는 힘이 좀 있을 거야, 그지? 예, 종쟁이 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아, 평생 어려서부터 몸 바쳐온, 이 종당에, 나는 이 몸 가지고 그때 저기, 저 작년, 재작년에 그 불교도들 뭐 모였을 때 서울역 광주에 갔어요. 올라가서 현장 봐야 된다, 내가. 애불심, 애종심이 사람들이 없어, 별로. 그 이야기 해보면요, 그, 우리 또래 그 노장들도 이야기 해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냥 자기 그냥, 사는데 그냥 그치지. 불교 전반에 대한 그 애착이 참 없어. 그건 너무 섭섭해.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종정 한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총원장 아직은 안 됩니다. 총원장은 어림도 없어요. 종원장 눈치보다 볼 일 다 보고 종정은 정말 이게 타당한 소리다 바른 소리다 하면은 종정 그거 저기 저 임기까지는 괜찮거든
어, 임기까지는 괜찮으니까 임기까지 계속 나발 부는 거야 그냥 계속 어. 일간지 실기자들 데려다 놓고 계속 바른소리 하면 좋아라고 막 하잖아요. 유지 내리시고 교신 내리시고 그럼요. 교신 내리고 그냥 기자회견하고 그럼 좀 낫겠네요. 요즘에 그 안거의 뭐 해제 법문이나 뭐 결제 법문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너무 어렵습니다. 보면 쉽게 쉽게 좀 시자도 있으니까 주로 뭐 시자들이 네. 옛날 어록 보고 그죠 비슷하게 그렇게 써내니까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저 그런 건 내가 저 임재록에도 그런 것 그 임재록 강설에도 아프고 나서 내가 쓴 게 있거든요. 임재록 강설에도 그런 것 다 짚어놨어. 어. 그 그런 거. 어. 그 좀 저 아, 자기도 모르는 소리 예. 옛날 어록 벗겨 가지고 그게 법이라고 그렇게 예. 좀 하지 말고 어. 그런 것도 짚어야 할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메모해 봐요. 예. 메모해서 뭐 지금이라도 괜찮아까지 종료 안 돼도 종교는 뭐 운명이니까 놔두고 그거는 말씀 감사합니다. 뭐 시간 많이 내주셨네요.